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즘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제품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제품은 바로 그 트레이스 제품이에요. 트레이스 제품인데 트레이스 앞쪽에서 이제 저 총구랑 같은 총을 발사했을 때랑 같은 그런 불빛이 반짝반짝 나는 이런 트레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요즘 그 에어소프트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호기심에 구입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구입이 예정인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게 이 제품의 정확한 사용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저도 호기심에 일단 한번 좀 의무감을 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번 광군절 11월 11일 날 알리익스프레스 행사를 할 때 구입을 했고 여기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실제로 불돼지 소형기인데 불돼지 트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격은 대략 한 32달러에서 35달러, 뭐 비싼 데는 40달러짜리도 있고요. 근데 저는 11월 11일 광군절 날 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무료 배송으로 구매를 했고 배송은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개봉을 하고 안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고 또 실제로 이 아재TV가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정도의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낮췄고 실제로 박스는 이렇게 스피티파이어 트레이서라고 13mm CCW 역나사 방식이고요. 실제로 박스에 적혔다시피 이렇게 보시면은 리튬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내장 충전형이에요. 그리고 뭐 워터밤스 이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그 수정탄용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35RPRS 그러니까 그 초당 그러니까 35발까지 뭐 허용한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제품의 이름 뭐 위드 USB 차징 케이블 하나 그리고 10mm짜리 CW 컨버터 역나사하고 그 정나사 컨버터가 하나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제품입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트레이스 하나 박스 표면에 적혀 있다시피 자, 고 충전용 케이블. 충전용 케이블은 우리가 옛날에 쓰던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채택을 하고 있고 이 케이블이 하나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그 10mm, 14mm 이 아답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건에 보면은 여기 10mm죠. 이 10mm인데 이거는 나사산이 아닌데 WE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10mm 정나사가 꼽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답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아답터 하나만 따로 구매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금액이 한 7-8천을 하죠. 뭐 최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하나가 제공을 하고요. 이런 비닐에 쌓여져 있는 이 불돼지 소염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서고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알루미늄 재질이고 트레이서 2 메이드 인 차이나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요 각인은 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둘두둘한 부분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우리 불돼지 소염기처럼 요런 소염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앞쪽에서 이게 불이 나는 원리가 요 앞쪽에 LED 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LED 램프 요 안쪽에서 LED가 발광을 하는데 요 부분은 안에 조금 강한 실리콘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뭐 파손될 위험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빛이 반짝반짝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이렇게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닛 자체가 분리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요 앞쪽에 아까 제가 코팅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막혀 있습니다. 이 안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트레이서 유닛은 이 유닛 여기 앞쪽에 이 빨간색 불빛이 나는 LED가 3개 아래 위로 3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배터리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회로를 보호하는 이 필름이 붙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조금 투명한 투명 그러니까
아크릴 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투명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요 안쪽 여기 투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맞는 구경을 구매를 해서 요것도 뭐 교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발광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이 트레이서가 발광되는 부분이 요 위기 보이는 요 위에 LED가 3개, 아래쪽에 3개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조금 좋은 오토 트레이서 유닛은 이게 이제 삼각형대로 해가지고 이 트레이서 발광하는 유닛이 3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여기서 LED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야광탄을 가져와서 여기서 한번 탁 떨어뜨려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야광탄을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파워 버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딸깍해지는데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아유, 땅에 막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덮도록 할게요.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뭐 생겼다라고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답기 전에 요런데 조금 내구성을 위해서 뭐 실리콘을 조금 발라준다든지 요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전동형 GBB 제품에 장착을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 반동이 없는 전동공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용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일은 끝나고 나서 비비탄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전원 버튼은 여기 있고요. 방금 한번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켜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트레이서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눌렀을 때. 그리고 파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예. 지금 보면은 이쪽에 전면에 이렇게 그, 무슨 불이라고 해야 돼요? 전면에 여기에 이제 주황색 불이 같이 들어옵니다. 변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보는 이 파이어 하는 이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예,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 불빛이 나는 모드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끄면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꺼지거든요. 그리고 켤 때는 하면은 다시 켜진 상태. 이런 식으로 꺼진 상태죠. 예,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뭐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돼지 모드로 하고 지금 끄고 뭐 이런 모드, 지금은 완전히 꺼져 버렸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게 항상 제가 주의하셔야 될 게, 저도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끄는 버튼을 한번 눌러도 안 꺼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네요. 그래서 확실히 비비탄 한두 발 쏴서 정상적으로 꺼지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이는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면은 거는 대충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러면은 뭐 실내지만 제가 조명을 다 끄고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테스트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테스트 영상을 보셨다시피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이렇게 트레이스 유닛과 아까 저기 내부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회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 에이스테크 제품에 비해서 약간은 뭔가
조금 조잡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LED를 두 군데서 발사를 하는 방식이고, 또 이 LED가 A스택과 비슷한 재질의 이 약간 빛이 그냥 단순하게 빛을 투과하는 게 아니고 이 적외선 빛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더 강도가 높은 그 빛을 투과를 하기 때문에 트레이서 자체의 기능적이면은 충실합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서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레이서 발광 모드가 있고, 이 앞에 LED를 통해서 같이 발광이 되면서 불이 나가는, 연동이 돼서 나가는 모드가 있는데, 실제 트레이서 역할, 오토 트레이서 역할은 충실하게 하는 것을 테스트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외에 나가서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A스택에 비해서 발광력은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보통 한 10에서 한 20m 정도 날아갔을 때의 그 느낌은 A스택보다 좀 떨어지지만, 크게 우리가 게임이나 야광전 할 때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발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가 제가 열어봤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실제 전격 배터리인지,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 정도의 감을 안고 구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A스택의 요런 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보통 대략 국내 구매가가 한 10만원 선이죠. 한 8-9만원, 10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데, 이 제품은 한 3에서 4만원 선, 거의 절반 정도에 못 미치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고, 만약에 A스택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5개월, 6개월, 뭐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광량 저하라든지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도 지금 이제 야간전이나 우리 저희 스피드 큐비를 하는 실내에서는 오토 트레이서가 필수니까, 고 필드에서 가서 게임을 할 때는 무조건 가져가서 한 저도 가능하면 몇 달 정도 테스트를 한번 하고 나서 한 5-6개월 지나서 어느 정도의 이런 느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여러분들과 피드백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미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 정도 구입을 해서 재미있게 이런 그 느낌을 저와 같이 느껴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 3만원 밑에 구매가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불돼지 오토트레스 소형기를 구매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저는 만족하고 오늘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